전에 오 나라시 두 분 축하드립니다. 한여간의 성장에 이끄는 최고의 주요 대화가 된 안보영님과 개성 넘치는 명품 연기로 2021년 드라마 퀸으로 자리매김한 오나라님께 축하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보영님께서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안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저한테 과분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드라마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감독님들, 작가님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정말 그 쉬지 않고 열심히 2021년까지 달려온 것 같은데 열심히 버티고 또 견뎌내고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한 결과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2022년에도 새로 맞이하는 2022년에도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매번 고민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좋은 연말 되시고 행복한 한 해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보영씨 축하드립니다. 마이크가 높네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25회 문화연예대상에서 우수 연기자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짧게 수상 소감으로 다음번에는 최우수 연기자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런 저의 소망을 들어주신 관계자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과분한 상인 것 같아요. 최우수 연기자상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귀가 열리고 그리고 대중들과 소통을 잘하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 두 분이 참 이렇게 배우분들을 사실 이 무대에서 모시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수분들은 사실 나가면은 뭐 멘트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배우분들은 사실 어때요? 이 스크린에서 이야기를 하고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실제 성격들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쵸? 네. 근데 뭐 실제 성적을 뭐 말씀 물어보기는 좀 뭐하고 앞으로 뭐 출연 작품 뭐 예정 작품이라든가 혹시 뭐 어떤 작품을 내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좀 이야기들이 있을까 질문 드려봅니다. 네. 먼저 네. 돌발 인터뷰가 있네요. 저는 지금 드라마 환혼이라고요. 그 사극을 추고 있어요. 판타지 사극인데 내년에 방송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오랜만에 보는 오나라 표 사극이 될 것 같아요. 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인데요. 군검사 도베르만이라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이제 풀어나가는 군검사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담고 있고요. 아마 내년 3월, 2월쯤에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더 좀 연기로. 어디서 방영되나요? 저는 TVN이라는 채널에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참. TVN이에요? 두 분 다 TVN. 네. 그러면 뭐 시간 이런 거 편성은 아직 안 나왔고요. 네, 방영 시간대는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TVN만 보는 걸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 두 분 멋진 분. 그래도 오늘 실제로 만났으니까 TVN 가서 아는 얼굴 나오면은 또 시청 잘 해주시고 여러분 참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